지금 표가 세 분이 나눠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야, A조도 치열했는데 B조는? B조는 그야말로 B조가 죽음의 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벨기에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입안에 여권 도장을 찍어준 줄리안.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소고기를 이기는 맛이란 말이죠. 육즙 줄줄. 규카츠와 얼큰한 국물의 환상적 만남. 전진. 정말 이 요리는 정말 따뜻하고 푸근한 요리인 것 같고. 획기적인 레시피로 30분 만에 비프 웰링턴을 완성시킨 규현. 오늘 이 자리 현재의 양식의 왕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지호 씨와 준결승전에서 대결할 B조의 승자 누구입니까? 전진 씨입니다. 전진 씨입니다. 우와. 아내 사랑. 어떡해요? 자, 전진 씨는 준결승전에 진출해서 오지호 씨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뽑아 주신 만큼 다음 요리 때 더. 제대로 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훈이 형이 저한테 섭외 전화가 왔을 때 대충 만들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프로가 아니고 진짜 손을 갈아 넣어야 되는 프로였다라는 걸 예,